안녕하세요, 히비입니다. 이번에는 바로 포켓몬의 거리 3탄 바닷바람의 길이 나와서 이렇게 가져가 봤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리멘트에서 나온 거고 2023년 7월 17일 바로 최근에 나온 리멘트인데요. 이런 식으로 총 6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 6가지가 이제 작은 상자로 되어 있는데 이 작은 상자가 1265엔, 물론 이건 세금 포함된 가격이고 세금을 제외한 가격은 1150엔. 아,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좀 가격이 오르긴 했는데 이게 진짜 너무 예쁘게 나와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그리스, 산토리니 하면 이런 파란색 지붕이랑 그리고 건축물이 떠오르는데 그 건축물을 그대로 가지고 온 듯한 그런 시원한 바닷바람이 느껴지는 이 바닷바람의 길을 가지고 왔는데요. 겉표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열어보면 아마 샵 같은 데 가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1, 2, 3, 4, 5, 6번 순서대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상자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총 6가지 종류가 들어가 있고 이 작은 상자가 1265엔이에요. 한국으로 치면 한 12,000원, 13,000원 그 정도 돈이 되는 건데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좀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네요. 그럼 빠르게 한번 뜯어보면 오, 확실히 뭔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바로 V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조립하는 순서랑 그런 설명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좀 2층으로 하는 거여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4번 V젤이어서 이 설명서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와, 확실히 좀 가격이 오르긴 했는데 뭔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 이 V젤 같은 경우는 4세대 포켓몬이고 물타입 바다족제비 포켓몬이에요. 해달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포켓몬이고 꼬리가 두 개로 프로펠러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인데 진짜 너무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도색도 나름 깔끔하고요. 이 건축물이 이 도색도 그렇고 너무 좋은데요? 이런 튜브도 있고요. 아마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물 표현도 진짜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붕이나 기둥 같은 것도 잘 되어 있고 이거를 빠르게 한번 조립을 먼저 해보자면 아마 이거 먼저 꽂아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얘도 꼬리가 뒤쪽으로 그리고 이 다리가 모두 다 이 물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뒷다리를 먼저 넣어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도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돼요. 이 아래를 보시면 이렇게 헤엄치고 있는 모습이 되어 있는데 너무 진짜 잘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 나머지를 이제 조립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지붕까지 하면 끝! 이렇게 건물에서 나오는 수로에 헤엄치고 있는 V젤이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이것까지 진짜 너무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 건물도 뭔가 시멘트 느낌이 나는 그런 디테일까지 좋고요. 뒤도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V젤 같은 경우는 바로 사이드비 가챠에서도 나왔었는데 이런 식으로 V젤이 나왔었어요. 원래 이렇게 고래 형태로 되어 있는 건데 제가 이걸 레진으로 그냥 심심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거든요. 약간 뚜껑 형태로. 이거랑 사이즈를 비교해보면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두 번째를 확인해보면 두 번째는 바로 LV가 나왔습니다. 포장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건물이랑 이렇게 2층으로 만드는 거는 모든 상자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번째로는 LV가 나왔는데 이 LV 같은 경우는 바로 2세대 포켓몬이고 에스퍼 타입 태양 포켓몬이에요. EV가 낮에 진화하면 이렇게 EV가 되는 건데 확실히 깔끔하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도 진짜 멋있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문도 몬스터볼로 되어 있고 이런 꽃 같은 것도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수로도 표현이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난간도 되어 있고 이것도 한번 빠르게 조립을 해보자면 이거는 그래도 비교적 좀 간단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연결해주고 그리고 이것은 그리고 남은 거는 여기다가 조립하면 끝. 그리고 이 위에도 이런 식으로 무늬에 맞춰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여기가 좀 벌려지긴 했는데 그리고 LV는 그냥 여기다가 올려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LV랑 걸맞게 이렇게 분홍색으로 된 꽃이 있어서 그게 또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그리고 여기 이게 심심할까봐 이런 식으로 회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포인트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세 번째를 열어보면 세 번째는 바로 야오닉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걸 좀 기대했던 이유가 이 바로 이 야오닉스 암컷과 수컷 동시에 이게 들어있어서 또 기대했는데 진짜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잘 보호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파츠들도 진짜 너무 많은데요.
이전에 테라리움 컬렉션으로 좀 실망을 했었는데 이번 이렇게 리멘트 시리즈로 나오는 거는 진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랴오닉스도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 포켓몬은 바로 6세대 포켓몬이고 에스퍼 타입 억제 포켓몬이에요. 야스퍼라는 그 포켓몬이 진화한 형태인데 이렇게 같은 이름으로 수컷이랑 암컷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포켓몬입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있는 게 수컷이고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암컷이고요. 그리고 여기 귀를 보시면 이렇게 접혀진 게 보이시는데 이 접혀진 이유가 귀에서 사이코파워를 내는데 이게 좀 일상에 내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접혀져 있는 거거든요. 이런 표현까지 진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쌍으로 나와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도색도 진짜 깔끔하고요. 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꽃이랑 그리고 창문이 되어 있고 이렇게 조립을 해주고 이 파라솔도 너무 디테일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딱 맞게 들어가거든요. 또 이것도 조립을 하고 야우닉스 암컷은 여기다 그냥 꽂아주면 되고 꽃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아 근데 이 꼬리 같은 게 이전에 부러졌었나 봐요. 이 암컷 같은 경우는 본드칠이 안 되었는데 이 수컷은 저는 이미 본드칠이 되어 있네요. 와 저는 이게 보니까 이 꼬리 부분이 이미 부러져가지고 순접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본드가 제가 뜯기도 전에 이건 아마 그 판매 와 이 암컷은 진짜 깔끔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 떨어지기 쉽게 좀 얇게 되어 있긴 한데 이 수컷은 아예 내 이 꼬리가 진짜 잘 떨어질 것 같아요.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너무 본드가 티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뒤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게 너무 앞에서 봤을 때 가려져가지고 이게 좀 왼쪽으로 되어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너무 서로 가려주는데요. 옆으로 봤을 때도 진짜 예쁘긴 한데 아 그런 디테일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이 수루에 따라서 배가 이 과일이 떠내려가는 그런 컨셉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아 이게 아마 이게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어 저거 주워야 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의 이런 디테일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야우닉스가 나왔는데 당연히 야스퍼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2022년 12월 23일에 나왔던 한밤중에 이상한 저택이에요. 이 야스퍼가 나왔었는데 야스퍼가 바로 이 야우닉스가 진화하기 전인 포켓몬이거든요. 그리고 사이즈도 딱 맞아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놔서도 뭔가 한 가족이 다 같이 바닷가에 놀러 온 그런 느낌이 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네 번째를 열어보면 네 번째는 바로 꼬지모가 나왔습니다. 꼬지모는 얘네들에 비해서 좀 단순하게 나와 있는데 꼬지모는 2세대 포켓몬이고 바이 타입 흉내 포켓몬이에요. 나무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흉내내기 그러니까 나무를 흉내내고 있는 바이 포켓몬이거든요. 이게 약간 소나무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바다랑 뭔가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나긴 하네요. 꼬지모가 이렇게 큰 사이즈로 나서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나머지 배경은 너무 아쉬운데요? 약간 비교해보면 이렇게 나왔던 게 달랑 이거 하나만 들어가 있어요. 물론 포켓몬은 커지긴 했지만 그리고 이런 식으로 꽃이 표현이 되었는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또 조립을 해주고 이게 잘 안 서요. 그래서 이 아래에다가 이걸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웃으면서 걸어가고 있는 꼬지모가 완성되는데 생각보다 너무 귀여운데요? 여기 보시면 몬스터볼처럼 생긴 바위 디테일 센스도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문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꼬지지도 가차로 나왔었는데 뭔가 이 꼬지지랑 같이 놓아주면 더 귀엽게 잘 꾸며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다섯 번째를 열어보면 와 진짜 대박. 바로 페리퍼랑 이 뽀뽀라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표지판이랑 그리고 포켓몬. 와 근데 이 페리퍼 진짜 대박인데요? 이 페리퍼랑 뽀뽀라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렇게 붙어서 나온 거예요. 이 뽀뽀라 같은 경우는 바로 2세대 포켓몬이고 얼음 에스퍼 타입 뽀뽀 포켓몬 루즈라가 진화하기 전인 그 포켓몬이고요. 이 페리퍼는 3세대 포켓몬이고 물 비행 타입 물새 포켓몬 그리고 보시다시피 펠리컨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포켓몬이고요. 우와 근데 이 퀄리티랑 이 크기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반 크게 나왔다는 가챠보다 진짜 크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색이나 조형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멀리 보려고 이렇게 모습하는 거나 뽀뽀라를 이렇게 태우고 있는 거나 와 진짜 예쁘다. 이거는 더 갖고 싶은데요 진짜?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이렇게 본드 자국이
확실히 눈에 띄는 게 그게 좀 아쉽긴 해요. 여기에도 본드 자국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보시면 뽀뽀라가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또 포켓몬이 크다 보니까 이것도 진짜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이정표가 있어서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정표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페리퍼 같은 경우는 무게가 앞으로 쏠려서 그런지 앞으로 쓰러지네요. 이렇게 연결해서 해주시면 돼요. 이 배경은 정말 간단한데 포켓몬이 워낙 크고 그리고 퀄리티가 진짜 좋다 보니까 와 이거는 너무 대만족인데요. 그리고 마지막을 열어보면 마지막은 바로 피카츄랑 갈모메가 나왔습니다. 포장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오 이것도 건축물이 좋은데 이것도 빠르게 뜯어보면 이렇게 피카츄랑 갈모메가 나왔습니다. 아 근데 이번 피카츄는 이 난간이랑 붙어있는 게 좀 아쉬운데 그래도 조형 형태나 도색은 진짜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또 이렇게 난간에 매달리는 게 너무 귀여운데요. 갈모메 역시 와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 이 갈모메는 바로 3세대 포켓몬이고 물 비행 타입 괭이 갈매기 포켓몬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 좋은 게 갈모메가 지나면 바로 이 페리퍼가 되거든요. 진화 전 후가 이렇게 동시에 나와서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도 빠르게 한번 조립을 해보면 이렇게 피카츄를 난간에 연결해 주시고 여기다 난간 하나 더 붙이면 끝. 피카츄가 난간에 매달리는 게 너무 귀여운데요. 갈모메 같은 경우는 이 머리에다가 고리를 연결해 주셔야 돼요. 아 그리고 이거 연결하실 때는 여기 보시면 이쪽이 좀 더 뭉툭해요. 그 이유가 이 갈모메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처음에 조립할 때 이렇게 갈모메를 먼저 연결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다가 연결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게 빠지지 않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디테일도 굉장히 괜찮고 와 피카츄랑 갈모메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것도 너무 진짜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포켓몬의 거리 3탄 바닷 바람의 길을 다 확인해 봤는데 이렇게 따로 보는 것도 물론 예쁘지만 이게 합쳐질 수 있게 나왔거든요. 합치는 거는 이 그림을 좀 참고해야 되고 그리고 이전에 나왔던 이 설명도 참고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냐오닉스랑 꼬지모 같은 경우는 이 위에를 빼주고 구멍이 있는데 이거에 맞게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그리고 에브이랑 피카츄를 같이 조립을 해보면 이거 이 에브이 같은 경우는 이걸 다 떼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난간을 다 분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도 빼주셔야 되고 이 난간을 빼주신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난간이 붙어있는데 이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피카츄를 이 앞에다가 이 나머지 난간 하나를 이 뒤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가 남긴 한데 이런 식으로 2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은 제가 이전에 조립을 안 했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렇게 조립을 하는 거였더라고요. 근데 역시 이것도 조립을 하기 위해서는 떼줘야 되고 이 페리퍼가 있었던 애에다가 이거를 연결해 주신 다음에 이거 들어가는 게 약간 좀 뻑뻑해요. 이게 매끈한 게 아니라 질감이 표현되어 있어서 그래서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여기다가 페리퍼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확실히 이렇게 6개를 다 모으니까 진짜 한 풍경이 그냥 만들어지는데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V젤 위에 이거는 딱히 안 올렸는데 근데 보면 여기다가 그냥 이걸 올려줘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번 리멘트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렇게 한 세트를 구매해야 되는 그런 구성으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로가 다 연결이 되고 이 난간도 연결이 되고요. 근데 이게 포켓몬 거리 3탄이에요. 그러면 1탄이랑 2탄도 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1탄은 밤의 뒷골목이 나왔었는데 이 밤의 뒷골목 같은 경우는 이게 다 물론 멋있게 나왔어요. 멋있게 나왔고 다 개성 있게 나왔는데 문제는 너무 개성이 다 강하다 보니까 뭔가 같이 놓았을 때 그런 통일감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위에 거 같은 경우가 바로 포켓몬의 거리 2탄 축제의 거리고 근데 이게 2탄 같은 경우는 1탄에 비해서 뭔가 좀 하나의 세트로 만들 수가 있었는데 이 바닥을 보시면 다 무늬가 다 달라요. 그래서 좀 통일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포켓몬의 거리 3탄 바닷바람의 길 같은 경우는 완전 통일성 있게 나와가지고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좀 리멘트에서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이보이즈를 좀 내놓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밤의 뒷골목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블랙키가 나왔었고 2탄 축제거리에서는 바로 이 EV가 나왔었어요. 포켓몬의 거리 3탄 바닷바람의 길 같은 경우는 이렇게 EV가 나왔는데 아마 이것도 또 시리즈별로 EV즈처럼 EV 진화 형태를 넣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약간 EV가 하나씩 들어있는 게 약간 불안하긴 하네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블랙키랑 EV 그리고 EV까지 하나의 세트가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놓으니까 이거 나름대로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확실히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거를 좀 느끼는 게 이렇게 1탄으로 나왔을 때도 정말 다양한 소품이 나왔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바로 990엔 그리고 이 축제거리 같은 경우는 1100엔 이번에는 이 작은 거 하나가 1265엔이거든요 1탄에서 2탄을 갔을 때는 110엔이 올라갔고 또 2탄에서 3탄을 갔을 때는 165엔이 올라갔는데 와 이게 퀄리티는 좋아진 거는 좋지만 확실히 좀 이제 가격이 약간 부담이 되긴 하네요. 네 이렇게 포켓몬의 거리 3탄 바닷바람의 길을 다 확인해봤습니다. 확실히 이번에는 뭔가 디오라마 같은 형태로 나와서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퀄리티도 괜찮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생각보다 빈 곳이 많잖아요. 이런 데다가 또 자기가 원하는 포켓몬들을 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포켓몬들을 같이 놔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 리멘트 같은 경우는 포켓몬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